자, 야, 두분다 아주 뭐 설레일 거야. 설레, 설레, 설레. 어, 그래. 어, 봐주지 마, 서로. 초코파이는 없어. 자, 뱅킹을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길지. 어, 영균이 형, 어서 오십시오, 형님. 반갑습니다. 얍! 뱅킹 김기환 선수 이겼어요. 야, 이거 모르겠다. 아이고, 영균이 형, 오랜만입니다, 형님. 아까 채팅하는 것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찌릿했을 수도 있어, 곱다나. 잠깐, 이게 나간 다음에, 찌릿! 어? 처음부터 터치를 해? 자, 당점은 여러분, 공을 좀 옮겨놔 볼까? 응. 봐봐, 나. 가만 있어봐. 아, 당초 공을 약간 옮겨가지고 후구 당연히 있죠. 후구 당연히 있습니다. 자, 진공은 자꾸 초이스를 막 하게 되네. 되돌려치기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요거 되돌려치기를 친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벌어진 간격의 회전량과 이 일목적으로 맞춰야 되는 회전량을 조합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2팁 반이겠죠. 2팁 반이면 왼쪽 회전이니까 여기를 주겠죠. 10시 방향. 약간 비틀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비틀기가 살짝 들어갔죠. 회전을 치면서 이쪽으로 약간 이제 틀어지면 회전이 조금 더 먹게 되는 거니까. 35점 아니야. 35점 아니야. 이벤트 경기. 자, 진공은 뒤돌려치기도 가능하고 옆돌려치기도 가능합니다. 옆돌보다는 뒤돌려치기가 얇은 두께 맥시멈에 아주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미션 500개면 얼마냐고요? 500개는 5만원이죠. 500개는 5만원. 좋습니다. 첫 번째 공부터 무난한 득점. 좋고요. 다음 공은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공은 뭐를 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께씨 스타일로는 빨간 공 압도를 짧게 치는데 약간 양방성으로 보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양방이 아니올시다. 바로 맞았습니다. 야, 좋고요. 좌, 두께. 역시 여성분하고만 치면은 공이 잘 맞아. 큐도. 어? 자, 지금 공도 조금 얇은 두께로 약간의 커브가 날수 있다라는 점을 두껍게 맞아버리면 올라오더 키스가 나고 각도 짧으니까 얇게 부드럽게 슥 치고 나가면 되죠. 약간 두껍죠? 두껍죠? 이렇게 되면은, 예. 잘 친다고요? 아, 이 정도는 다 쳐요. 33점이에요, 현재. 33점 이제 다 쳐. 자, 그러면서 딥디리딥딥딥딥딥. 딥디리딥딥딥딥딥. 잘 치는데요? 한 다음에 바로 취소를 했네. 자, 진공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뭐를 쳐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공은 엄브렐라를 쳐도 잘안 되겠죠. 왜? 맞을 각이면은 정말 얇게 맞으면 좋은데, 조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회전을 오른쪽으로 주고 살짝 끄는 느낌을 쳐서 여기서 다시 회전을 먹고 되돌려치기로 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거나 앞돌려치기 대회, 나 자꾸. 내 초이스는 뭐냐고? 내 초이스는 요거지, 요거. 와, 두께 봐라. 와, 우와. 야, 이런 거좀 맞아줘라. 야, 진짜 여러분, 진짜 확실히. 이 포켓볼 세계 챔피언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멀리 있는 공이든 가까이 있는 공이든 이 두께에서 너무 남자 선수들을 비교해도 뭐 그건 당연한 거니와 동성애 여성 선수분들하고 비교를 해도 일단 두께 컨트롤에서 너무 다른 선수들보다 좀 많이 유리해요. 그죠? 이제 이거는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두께가 너무 좋으니까 야, 두께. 인사했지? 자, 진공도 조금 어렵습니다. 진공은 제가 봤을 때 빨간 공을 약간 부드럽게 끌어서 일접구 임팩트를 많이 싣지 않는 게 좋죠. 오기 전에 내 공이 부드럽게 먼저 나오면서 이렇게 치는 게 좋죠. 방금 대회전 키스는 어떻게 빼냐고요? 대회전 키스? 대회전 키스? 대회전 키스? 어떤 대회전이지? 대회전 키스가 없었는데 대회전이 없었는데 대회전은 키스가 날 수가 없는 공인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잘 모르겠네요 JK님. 자, 다시 한번 회전을 맥시멈 주고 부드럽게 코너까지 조금 조금 오 두께비. 야, 두께비 스트로크 보소.
야, 이게 일로 들어갔는데 남았다는 건 스트로크가 좋았다는 얘기야. 좋았다는 얘기야. 자, 또 공이 살짝 어렵네요. 예, 일단은 김강규 씨는 키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공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공을 이쪽으로 쳤는데 이 키스가 어딨나요? 이 공이 일로 가버리는데 키스가 어딨나요? 키스가 아예 없잖아요. 아, 이게 돌아와서 키스라는 거는 모르겠고, 이거는. 자, 지금은 이쪽으로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쳐야 되는데, 회전을 주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공도 내려가기 때문에. 회전을 잡아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법 까다로운 공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얇은 두께에서는, 아, 근데 낫다고? 아, 맞다, 맞다, 맞다. 이쪽으로 이렇게 낫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약간 운이에요, 운. 이거는 뭐 여러분, 이것까지 컨트롤할 순 없어요. 우리가 보통 2차 키스까지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공 같은 경우에는 2차 키스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일단 디펜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얇게 돌리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아몰랑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키스 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자, 6대1이죠. 에버 2 정도 되고요. 노란 공이라면 굉장히 공이 까다로운데, 빨간 공을 얇게 치는 공이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다른 공은 조금 어려운데, 거기를 봤다고, 거기를 보면은 입사각 때문에, 아, 좀 짧게 봤다. 좋아요. 일접근은 부드럽게, 요렇게 나가면서. 살짝 얇은 두께. 아, 너무 얇은 두께네. 잘 치긴 했습니다만, 아깝이. 그리고 김강현 선수에게 떨어지는 포지션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역시 두께씨의 뒤뜰이딥. 자, 지금 공 이쪽으로 치고 나가기가 조금 어렵죠. 굉장히 얇게 쳐도 어차피 각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안쪽으로 이렇게 더블 쿠션을 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쳐도 될것 같고. 아, 2점 재니까 3뱅크로. 야, 요 3뱅크는 살짝 좀 위험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조심스럽네, 설명이. 약간 반오시로 살짝 밀려주어야 되고요. 아니면 아예 얇은 두께로 좀 가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정상적인 두께의 절반 정도를 맞았다면 이건 요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Why? Why? 왜? 왜? 뭔가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난다. 나 굉장히 조심스럽잖아. 욕안 먹으려고. 자, 두께가 어떻게 맞아 주느냐? 와! 야, 이건 진짜 힘 배합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이래서 욕 먹는 거야, 도난다 형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 두께를 맞춰버리고 자연스럽게 살짝 밀려가지고 걸리니까 이래가지고 형 욕먹는 거라고. 이? 자, 다시 흰 공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치겠죠? 물론 이쪽으로도 칠수 있어요. 노란 공을 약간 노리면서. 근데 이쪽으로 아마 칠것 같긴 합니다. 자, 역시 오리발하면 여러분 김강현 선수죠. 오리발을 뭐 김강현 선수보다 잘 치는 사람은 없지 뭐. 자, 다시 한번 3뱅크. 떨어지는 자리는 약 50포인트 약간 넘는가? 이런 느낌으로. 아, 그거 나중에요. 벌크로우선님. 예. 사실 명백하게 슬럼프를 탈출하는 요령과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나중에. 자, 진공은 뭐를 칠지, 빨간 공을 밀어서 옆돌려치기를 칠지, 아니면 다대를 칠지, 밀어서 간다는 얘기네요. 약간 두껍게 땅 때렸으나 요렇게 밀리면서 회전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요렇게 친다는 옆돌리기죠. 요렇게, 요렇게 좀 넘어갔죠. 예. 원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두께가 요즘에 당구를 치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스트로크를 자세를 좀더 바닥에 좀 가라앉히고 스트로크를 당한 다음에 약간 자세를 유지해주고 정확하게 해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앞에서만 가볍게 건드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잘 맞아 나가면은 좀 그런데 안 맞기 시작하면은 조금 뭐라고 하죠? 야, 저렇게 약간 대충 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치? 약간 껄렁껄렁 이런 느낌. 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응. 근데 정확하게 의도를 내서 눈에 불을 켜고 딱 자세도 유지하고 쳐준다면 두께가 잘 친다고 해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약간 그냥 공을 건드리는 느낌이 약간 살짝 있어. 조금. 자, 지금은 당점을 약간 낮춰줘야 되죠. 속도도 약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적당하게 휘어줘야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투코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흰공입니다. 흰공이면 공이 하나 왔죠. 첫 번째로 보이는 건 당연히 빵츄레이션을 받겠지만 좀 어려우니까 노란 공을 얇은 두께로 쳐서 뒤돌려치기를 치는 게 가장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빵츄레이션 또볼 거예요? 빵츄레이션 봐가지고 또 가영 선수가 이걸 정확하게 치면은 또, 아, 걸어치기를 볼 거예요? 아, 빵꾸를 보실 거예요? 아, 빵꾸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돼. 스텝 바이 스텝. 공이 안 풀릴 때마다 가락, 뱅크샷이 2점제라고 해서, 아, 스텝. 뒤돌려치기는 뒤돌려치기로. 자, 얇은 두께죠. 비껴치기 짧게. 자, 잘 쳤나? 잘 쳤나? 잘 쳤네. 굿. 회전력 좋고요. 회전력이 좋으니까 원쿠션에서 잘 들어갔죠? 자, 다음 공 다시 한번 흰공 옆돌을 다시 한번 갈까요? 두껍게 밀어주면서 요런 느낌으로 살짝 요렇게. 비껴치기도 있었습니다. 포시즌이. 근데 약간의 저 뭐라고 하지? 약간의 놀라움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훌륭한 컨트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밀리는 거를 제어도 하면서 키스도 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서 비껴치기를 칠 바에는 뒤돌려치기를 치는 게 낫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비껴치기입니다. 또 얇은 두께죠? 회전을 잘 살려서 훅 들어가고 퉁 튕겨주면서. 요렇게. 너무 짧게 들어오면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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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자, 가영 선수 왔다, 왔다, 왔다. 공 하나 왔어, 공 하나 왔어. 왔습니다. 아, 공, 좋은 공이 하나 왔어요. 회전은 옆단, 쓰리팁 다 주고요. 여기 주면 됩니다. 두께는 당연히 얇은 두께로 맞으면서, 빨간 공이 옆쪽으로 분리되어 나올 때 수구가 이미 맞고 따라 나오면서, 그죠? 요런 식으로 공이 들어오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겠죠? 회전을 잘 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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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자, 진 공도 까다롭네요. 상당히 까다로운 공입니다. 야. 근데 워낙 두께가 좋기 때문에 컨트롤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진공은 회전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빨간 공을 내려오지 않을 만큼 얇은 두께와 부드러운 수구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내 공이 먼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때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 큐를 들었어? 큐를 왜 들었지? 오메? 큐를 들었어? 응? 아. 뭐야 이거는? 뭐 이런 공이 다 있어? 브라더! 해커! 해커야! 해커야! 저기 저 브라더 씨? 당구 해커 씨? 저기 저 BJ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이게? 어이 내 사이즈로는 해설이 안 돼요. 브라더. 내 사이즈로는 해설이 안 돼요. 왜? 아니 뭐 해설이 안 돼요. 보여드릴까요? 와 진짜 진짜 놀라겠다.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얇게 먼저 가도 되게 어려운 공인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컨트롤이 있어요. 해설 좀 할래요?
형 수준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렇지. 내 있, 수준에서 좀 보기 있지. 내 수준에서 어, 보기 어렵지. 형 수준에서 보기 좀 어렵지. 내 수준에서 보기 어렵지. 어? 그렇지. 어렵지. 내 수준에서 보기 어렵잖아. 이해해. 형 충분히 형 마음 이해해. 아, 요거 이해한다고? 어. 그냥 넘어가? 아, 형. 넘어가? 알았어. 넘어갈게. 야, 씨. 와, 깜짝 놀랐는데. 미치겠네. 아, 진짜 볼 갖고 노는 컨트롤이. 야, 저건 여러분. 야. 알아도 잘 안 치는데. 아니, 그리고 야, 진짜. 대박이네, 진짜. 이거 진짜 인정입니다. 와, 이거 비껴치가 나오냐 짤 영상 올리면 좀 그런가? 이거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예술군은 아니지만요.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진짜 엄청난 공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잘 말을 이거 참 나 영균이 형! 정프로님! 아, 정프로님이 계셔야 되는데. 미치겠네. 야, 진짜 대단하다. 어, 이것도 끌어치기. 이것도 어려운 공입니다. 어려운 공이. 야, 이거 뭐 플레이하는 분들의 어떤 공을 내가 맞추는 꼴이 돼버렸네. 이런 정도의 기울기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센터 쪽으로 나오면 이 공을 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기울기인데 이 공이 가깝잖아요. 이 공은 이 기울기는 끌렸다 다시 밀려요. 예. 끌렸다 밀려요 다시. 예. 아, 두께씨 두께 좋고요. 회전 좋고요. 굿, 좋습니다. 아니 진짜 생각보다 좀. 아, 영균이 형 저기 아까 공 하나 있었는데. 아, 영균이 형한테 물어보고 올까? 자꾸 이거 경기 방해하면 안 되는데. 영균이 형, 7이닝째 두 번째 득점공. 예, 7이닝 두 번째 득점공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유튜브에서는 봤다고요, 이미? 아니, 꽂힌 게 아니고. 아니, 꽂히지 않았어. 왜 꽂혀? 예, 왜 꽂혀? 너무 잘 쳐서 그래. 내가 좀 무안해서 그러는 거야. 야, 이것도 짧게 뺐나요? 어, 부드럽네요. 짧게 빼나요? 와, 대박이다, 진짜. 잘 친다, 잘 쳐. 야, 진짜,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야, 진짜 구력이 어느 정도 좀 쌓여야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볼의 컨트롤 능력이, 아,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진짜로, 어, 야, 이건 진짜 볼 컨트롤이 대박이에요. 요 앞에다가 수식어를 여성 선수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죠?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로. 예, 대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더 대단한 거, 영균이 형, 이게 지금 우리가 라사지를 가른 지 3일 됐거든요. 어, 라사지를 가른 지 3일 됐어요. 약간 미끄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끄러우면 적응이 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형님? 대단합니다. 자, 옆돌려치기죠. 느낌팁 역회전을 주고 살짝 두께를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짝 서가지고 부드럽게 가야 되겠죠. 부드럽게. 아까비. 자, 흰 공입니다. 참 이 공도 까다로운 공 중에 하나인 공이죠. 요렇게 비껴치기 형태로 치는 게 좋겠고요. 아, 회전은 밀리는 기울기라 해서 너무 무회전을 주게 되면 생각보다는 임팩트를 가하면 이렇게 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웬만한 비껴치기는 임팩트를 가하지 않고 그냥 치는 게 좋기 때문에 재회전을 조금만큼만 주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공을 굴려가지고 컨트롤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방심해도 공이 앞쪽으로 약간 밀려나가려고 하는 이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 약간은 터치를 해서 뻣뻣하게. 그렇죠.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완벽하네요. 이 방금 비껴치기 같은 것도 보면. 아, 미끄럽지가 단쿠션에서 좀 많이 서가지고. 오, 오케이. 그니까, 단쿠션에서 좀 누울 것 같았는데 눕지도 않더라고. 그니까, 완벽합니다. 자, 다시 한 번이죠. 노란 공 약간 튕겼다가 휘어 들어가면서 밀리는 힘을 이용해서
각도상, 시스템상 나오기 어려운 공을 만들어주는 뒤돌려치기. 그렇죠. 남기남? 김가영? 남았어요. 와, 이거 남았어 방금. 이야, 대박입니다. 너무 잘 칩니다. 밀리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얇은 두께를 쳐줘야 돼. 그리고 약간 쿠션에서 살짝이라도 약간 뻣뻣한 튕김을 줘야 되겠죠. 자, 3 백샷입니다. 떨어지는 자리는 약 이쯤 떨어지면 돼. 이쯤. 여기를 쳐든 여기를 치든 회전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문제인데 약간 긴가영. 저도 칠 수 있다고요? 아, 저 형님 저 못 칠 것 같고요. 저런 공을 형님 한 10년 동안 안 쳐본 것 같아요. 이미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공을. 저도 형님 단거 좀 늘면서 그 이런 거를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아, 좀 자신 없습니다. 진짜로 자신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부드러운 두께죠. 부드러운 터치. 그렇죠. 일자구의 움직임은 이랬고 수구의 모양은 정해져 있는 바. 자, 빨간 공이 좀 더 내려가 준다면 조금 더 내려가 준다면은 뚜리뱅크인데 뚜리뱅크가 조금 어려운 각이죠. 여기서도 김가영 선수가 역회전을 조금만 이용하고 약간 얇은 두께 절반 정도에서 빠르게 쳐서 약간의 곡구를 해서 칠 수도 있고 여기서 바운딩이 이렇게 한 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영 선수가 이렇게 노잉글리시 뚜리뱅크를 잘하면 칠 수도 있겠고요. 아, 첫 번째 공이네요. 자, 역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요 여기서 너무 붙어버려요. 그리고 일로 나가죠.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끔. 자, 근데 역회전 많이 안 줍니다. 이건 요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회전을 많이 안 준다는 얘기는 야, 연습 많이 했네. 연습 많이 했어. 재회전을 줘버리잖아. 재회전을. 이 재회전을 주고 친다라는 건 이 공이 내 임팩트량에 얼마만큼 휠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야. 대부분이면 이게 나갈까봐, 공이 있으면 나갈까봐 역회전을 약간 많이 주거든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재회전을 주고 이 두께로 밀어준다는 거는 이 공을 많이 쳐봤다라는 거야. 그리고도 맞다. 대박이야. 잘 친다. 야, 양빵빵꾸! 굿샷. 야, 이거. 두께 오늘도 지겠다, 보니까. 야, 두께 지겠어. 지금 완전히, 와. 그분이 왔어. 볼 하나하나의 이 컨트롤과 임팩량과 집중력과 두께 컨트롤, 이건 내가 봤을 땐, 야, 이거는 뭐 끝났지. 살벌합니다. 아, 두께 보십시오. 살벌해요. 굿샷입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 공, 뒤돌이 두께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메이비 보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설사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스쿼트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칠 수 있는 뒤돌이죠. 회전은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속도도 너무 빠르게 치지 않고. 그렇죠. 대박입니다. 야, 진짜 잘 친다. 잘 친다. 저번에는 별로 잘 못 쳤거든. 근데 오늘 진짜 잘 친다. 오늘은 진짜, 야, 완전 인정바리우스. 이응지읒. 야, 이것도 포쿠션으로. 포쿠션? 쫑! 굿! 나이스! 좋습니다. 너무 잘 치고요. 야, 요 공이 조금 어렵네요. 살짝 어려운 느낌이 좀 있죠. 일단 이쪽으로 끌지는 약간 못할 것 같아요. 이쪽에 와가지고 이쪽으로 끌는 거는 약간 어렵겠죠. 설마 만약에 이거 근접해서 끌기를 쳤다. 이쪽에 와서 근접 끌기로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은 저 진짜 해설 못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글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와서 꽉 맞아도 되고 앞쪽에서 근에 태우기 돼도 되고. 쫄았어. 이 떴다 2.5 쫄았어. 근에 태우기! 아깝이. 조금 세야 돼, 이거는. 조금 세야 되죠.
아주 좋습니다. 자, 두께씨가 살짝살짝 아마 놀라가지고 에헴. 자, 뒤돌려치기인데요. 키스를 두껍게 일적구를 보내고 빼게 될 경우 회전력을 완전 맥시멈을 주지 않고 잘 밀리지 않으면 살짝 짧게 빠질 수도 있는 공입니다. 이렇게 애초부터 5 쿠션을 쳤으면 할 말이 없는 공이지만 흰 배합과 속도로 봤을 때 다이렉트로 친 것 같은데 두께도 약간 얇고 덜 밀리고 자 공이 또 다시 한번 딥디리딥디딥디딥 자 지금 공은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리버스 뒤돌이죠. 너무 많이 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휘면서 약간 남는 쪽으로 갈 것이고 당점을 밑을 주고 너무 끌어버리면 여기서 직선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또 빠질 테니까 중단 정도를 주고 절반 두께 약간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가면은 또 따봉일 것 같은데 당점이 좀 낮은데 무슨 공을 칠라나? 당점이 낮은데 뒤돌려치기 칠라나? 에이 진짜 씨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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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어? 아니 이건 인간적으로 좀, 와 이건 진짜 어지러워. 어지러워. 해설자 어지럽고요. 아, 좀 얇나요? 두께씨 좀 얇나요? 좀 얇나요? 좀 얇네요. 딥디리딥딥 딥딥딥. 두께씨에 계속되는 딥딥딥. 그리고 김가영 선수의 계속되는 난구풀이. 자, 이번에는 놀라운 컨트롤을 뭘로 해줄 것이냐? 가영 선수. 이번에는 이쪽으로 포켓볼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거 안 칠랍니까? 원뱅크 걸어치기? 약간 임팩트 있게? 어? 회전, 어? 오픈 브릿지? 오픈 브릿지는 좀 남지 않나요? 가영 선수? 공이 좀 많이 밀리지 않나요? 안 밀리는가요? 안 밀리는가요? 아니, 왜 오픈 브릿지는데 공이 안 밀리죠? 아니, 뭐 독특한 스트로크 방식이 있나요? 아니면 이 기울기에서 어떻게 공이 안 밀리고, 어? 안 밀리고 오픈 브릿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공이 안 밀리지? 아, 브라더 맞지 않아? 네가 봤을 때도 방금 오픈 브릿지는 밀리는, 아 밑으로 꽂았다고? 아 밑으로 약간 꽂았다고 오픈 브릿지를 하고? 그걸 내가 못 봤지. 그걸 내가 못 봤지. 야, 이번에는 스피드? 힙! 퉁! 야, 대박입니다. 야, 요거는 사실 좀 얇아가지고, 얇아가지고 좀 잘못 맞긴 했어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거를 발견해서 칭찬을 해준다면 뭐죠? 빠따가 지린다. 빠따가 지리기 때문에 맞는 것이다. 예, 대박입니다. 아, 이렇게 친 건 아니죠. 당연히 여기를 획가다 돌린 거죠. 하지만 짝짝이에 걸려도 빠따가 살벌하기 때문에 맞았다. 예, 대박입니다. 또 두께 컨트롤 기가 막히고요. 두께 컨트롤이 기가 막힙니다. 회전량도 기가 막히고요. 야,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 진짜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진짜 네가 뭔데 남을 평가하냐 그러는데, 제가 이때까지 여성 선수분들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방송에서도 남성 선수분들 경기를 봐도 또닥또닥 치는 어떤 그런 거기에서 감명을 받은 건 있지만, 이렇게 난구도 치고 또닥또닥 치면서 이렇게 잘 치는 경우는 진짜 처음 봤어요, 나 진짜. 나 진짜 제 일부러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지금 좀 놀랍습니다, 지금. 예. 아, 대박입니다, 진짜. 와.
아, 남자 선수 이상이지, 이 정도면은. 대박이지. 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뒤돌이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단 당점에서 회전을 좀 빼고 평범한 입사 반사로 쳐도 되고요. 회전을 조금 많이 주고. 어? 이것도 이걸 안 친다고? 오늘 제가 초이스하는 건 거의 안 치려고 하시는구만. 에? 안 치려고? 3단 바리우스. 더블인가? 아 진짜 이거 너무했다. 가영가영 김가영 선수. 가영가영 김가영 선수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뒤돌려 치기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놀라운 기술을 자꾸 시전을 하는 거예요? 나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아니 뒤돌려치기 치면 되는데 왜 자꾸 놀라운 기술을 시전해가지고 마인드를 흔들어 놓지. 나 미치겠네 진짜. 와 오늘 몇 번이 흔들리는 거야 진짜. 와 오늘 몇 번 흔들리는 거야 이거. 대박이네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아 수비를 겸한 건가? 노란 공 여기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의 살짝 수비를 겸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야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13이닝에 21점. 스코어도 좋으면서 스코어도 애벌레도 좋으면서 보여줄 거는 다 보여주고 있는 진짜 그죠?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있는 진짜 김강 선수 대박이죠. 자 진공도 굉장히 어려워요. 두케씨가 놀라운 컨트롤을 요렇게 뒤돌려치기를 적당하게 두께를 치면서 대회전을 돌리면 좋은데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걸 치고 있는데 요 키스는 다이렉트 키스 앤드 여기도 키스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키스가 있는 공이겠죠? 살짝? 자 설마 여기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김강 선수의 초이스를 못 맞히진 않겠죠? 당연히 이 공은 이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안 쳤다! 그럼 이건 진짜 사기야, 사기. 이 뒤돌려치기를 안 쳤다? 그러면 사기입니다. 안 친다고? 진짜로? 진짜 안 친다고? 이 비켜치기를 친다고? 혹시 안 맞았을 때 수비를 위해 수비도 안 될 공인데? 힘배합 했잖아, 봐봐. 힘배합 했다는 건 약간 수비를 들어간다는 얘기야. 길게 봤다고 여기서? 야 이거는 길게 보자. 이거는 진짜 길게 본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다이렉트 포쿠션 본 건데 좋습니다. 아무튼 기가 막혀요. 자 지금은 두껍게 미는 방법도 있고요. 약간 얇게 커트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살짝만 커트를 하면 되죠. 일제코가 이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오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길게가 쉬웠나 보라고요? 그렇겠죠. 예. 키스 빼려고 길게 본 것 같다고? 그렇겠죠. 예? 아이 그렇겠죠. 그냥 한번 살짝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얇게 치는 공이 득점력은 무조건 우선해요. 더 좋아요. 예상 진로가 예상하기에 더 쉬워요. 두껍게 치는 건 밀림의 정도가 어쩔 때는 밀리고 어쩔 때는 막 끌리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얇게가 또 빠르게가 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임팩트를 꽝 가해서 이렇게 치려고 했던 공이죠. 처음에 잘 나갔는데 24-10. 자 두께씨 한번 보여주자. 두께 우리도 보여주자. 자 빨간 공을 얇게 쳐서 이쪽으로 막고 이렇게 횡단하는 샷 칠 줄 알잖아. 몰라? 아니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약간 각이 약간 깊게 찍어 살짝 절묘하게 꺾여가지고 요렇게 안으로 나오다가 나오는 뒤돌려치기 안 돼? 빠따로! 남자는 빠따로 말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빳! 뭐야 이게. 짝짝이 걸렸어 짝짝이. 자 다시 한번 김가영 선수. 야 이거는 여러분 포지션 플레이가 너무나도 용이하고 좋은 일적구를 당연히 여러분 약간 도톰하게 친다면 불리각이 생길 테니까 어느 정도 생길 테니까 회전력을 약간 역회전으로 잡아줘야겠죠. 그러면서 일적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두께로 이 반대쪽 코너 쪽으로 보내는 그런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이 개쭈? 어? 가영 선수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건법이 들어가고 있어요. 두께시증에 건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당합니다. 이거는 김가영 선수가 방심한 게 아니라 두께에 찐 건법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겁나 못 쳐가지고 지금 대회전도 못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오픈 브릿지 자 지금 공은요 뒤돌려치기도 가능하고 비껴치기도 가능합니다. 비껴치기를 친다면 다이렉트로는 당연히 안 나오기 때문에 포쿠션 정도로 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내 공이 먼저 나간다면은 약간 위험은 하죠. 어디 뭐가 요게 스피드가 붙어 요게 좀 위험하긴 하지만 거의 90%는 맞을 것 같아요. 내 공이 먼저 나가면 먼저 나간다는 건 노란 공보다 내 공이 먼저 나가는 거죠. 수구가 자 지금은 컨트롤이 먼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께 컨트 그렇지 두께 컨트롤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야 진짜 두께 좋다. 두께 좋아. 에? 정말 두께 좋다. 정말 아 대박입니다. 자 여기서를 한번 약간 살짝 보고 싶긴 한데 회전을 생각보다 좀 많이 준 상태에서 빨간 공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끔 한 다음에 요 포지션을 할지 살짝 움직이게끔 만들어줄지 그 부분이 약간 걸리는데 자 지금 움직여주게 한 건데 움직여주게 한 건데 조금 빨랐어. 조금 빨랐어. 조금 빨랐어. 하지만 안 맞았을 때 수비까지 다 고려한 힘 배합이 되겠습니다. 자 두께비 공이 어려운데요. 자 일단 리버스를 보겠죠. 요렇게 당점은 중하단 당점 끌지 말고 딱 잡아주면 돼요. 딱 팔로우가 들어가면은 뒤로 끌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고 그냥 딱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팔로우가 좀 들어가면은 뒤로 끌리는 현상이 좀 생기겠죠. 아무래도 요 리버스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자 똑같은 공을 가영 선수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짤 하나 나오는 거죠. 에, 난이도는요 두께가 치는 공이나 가영 선수가 치는 공이나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더 높은 쪽만 따지면 두께가 51, 가영 선수가 49. 왜?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좀 가까워. 그럴 때 지금은 여기보다는 요 당점 주고 똑같이 땅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면 돼. 그러면 리버스 한번 쳐주라. 가영 선수 리버스 한번 쳐주라. 좀 짤 한번 만들게.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원뱅크 치세요. 네. 자 회전을 많이 살리겠다는 의도예요. 회전을 많이 살리겠다는 의도야 지금은. 어, 회전을 많이 살리겠다는 의도야. 아야 아깝이. 아 두께 잘 맞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흰 공 옆돌려치기 끌어서죠. 조금 제각대로 맞으면은 깁니다. 이런데 맞으면 이렇게 길어져 버려요. 약간 짧을 듯하게 맞아야 되죠. 쓰리 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먹기 때문에 요렇게 요 정도면은 맞습니다. 안 맞네. 회전이 왜 이래 이거? 회전이 여기하고 두께가 얇으면 회전이 이렇게밖에 안 먹죠. 네, 2점제 맞습니다. 자, 이 공은요 약간 내 공을 살짝 끌어서. 일접구 컨트롤 해준 다음에 내 공이 나와줬으면 진짜 좋겠는데 진짜 그렇게 친 거예요? 지금 공은 여러분 이 뒤돌려치기는 아무것도 아닌 뒤돌려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처럼 컨트롤 해줘야 이 정도의 포지션이 서요. 그냥 얇게만 그냥 회전을 빼고 이 되게 중요한 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얇게만 치고 이 공 안 오게 한 다음에 내 공 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일접구가 지나간 다음에 내 공이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공이에요.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차이죠. 진짜로 중요한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진짜 대박이죠.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자, 투 뱅크샷이죠. 투 뱅크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팔로우가 길게 들어가면 많이 꺾여요. 치다 말아버리면 힘이 빠져가지고 밀려주죠. 그죠? 예. 네. 큐를 들어가다가 치다 말아버리면 수구의 힘 자체가 빠져서 두껍게 맞아도 밀려요 이렇게. 근데 끝까지 들어가 버리면 튕겨버려요. 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지금 보고 싶다, 얇은 두께로 쳐서 보고 싶다 그러면
백스윙은 좀 길게 하다가 앞쪽에서 그냥 약간 건드려줘야 돼요. 길게 쳐버리면 좀 위험하니까. 뭐야 이게? 무슨 공을 치는 게 또? 아, 옆돌 대회전. 야, 가영 선수 오늘 너무 보여주기가 너무 너무 나오는데 지금 옆돌 대회전은 좀 어렵지 않았나 진짜 인간적으로. 자, 진공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빨간 거 비껴치기도 밀리기가 조금 어렵죠. 아까 두께가 설명했던 그 공이겠죠. 자, 이 정도 온다 하더라도요. 이 공이 원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정도 각이면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는. 그렇죠. 초이스를 못 하잖아요. 여기 와서 쟀는데. 그죠? 이 각은 잘 안 나오잖아요. 공이 밀리질 않으니까. 많이 밀어야 되는데 많이 밀면 빨간 공을 두껍게 맞고 위로 올라다가 들어오는 라인에 키스가 걸려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3뱅크를 당연히 가야겠죠. 조금 얇게 맞아야 되겠죠? 그러네요. 배치놈님. 엄청난 노력이 보이죠. 공 하나하나에. 많이 컨트롤 연습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경험도 많이 있고 그 공을 맞춰본 경험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진 공은 오른쪽 왼쪽이 다 있는 공이고요. 결방향으로만 공을 갈 거면 그렇죠. 노란 공을 약간 두툼한 두께로 회전을 빼서 이 방향으로 치는 게 가장 결방향이죠. 가장 결방향. 자, 왼쪽으로 보고 있나요? 오른쪽으로 보고 있나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나도 모르겠네. 모르겠네. 오픈 브릿지 했다는 건 왼쪽은 아니야. 오픈 브릿지는 왼쪽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픈 브릿지는 무조건 두께 승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회전을 빼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이죠. 지금도 다이렉트로 아마 갈 겁니다. 회전은 적당히 주고요. 떨어지는 자리 이렇게 보고요. 요 정도 두께 컨트롤에 이렇게 공이 가겠죠. 그렇죠. 선대로 가면 뭐 거의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스 굿샷. 자, 지금도 뒤돌려치기는 당연히 이 공을 보내면 이쪽으로 공이 갈 것이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당점을 약간 낮춰서 쿠션을 딱 원래도 입사반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약간 찍어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요. 빨간 공 비껴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빨간 공 비껴치기를 구사를 합니다. 예,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자, 두께 보소. 두께 보소. 쫑 안 나나? 쫑 안 나네요, 원가님.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인데 두께를 두껍게 가져간 거예요. 살짝 두껍게 가져가면 키스가 잘 안 나요. 예. 그러면서 약간 밀리는 거죠. 저 확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잘 친다. 29-10. 야, 이렇게 놀라운 경기를 할 줄이야. 자, 다시 한번 더블 쿠션. 우리가 봤던 더블 쿠션이죠, 여러분. 이미 다 봤었죠? 이렇게. 아, 좋은데? 좋은데? 야, 오늘 이거는 진짜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진짜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역대급 경기입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 경기 내용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이거는 진짜 역대급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분 지금 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 컨트롤도 장난 아니에요. 수구를 빠르게 했다가 느려지게 꼬부라졌다 펴졌다. 예, 일적구도 충격을 많이 안 가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김가영 선수 당구 콘서트 보러 온 거랑 똑같은 거야. 5만원씩은 원래 내고 보셔야 돼. 원코인이에님 100개땡 키삽삽이우스. 당달은 이렇게 공 설명이나 열심히 하는데 두께는 아무짝에도. 당달 한 잔이요. 두께가 형님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리엔요. 당구 콘서트 보고 있는 거라니까, 진짜로 이거는. 오, 진짜로 이 정도는 저도 진짜 어디 가서 본 적도 없어. 지금 제가 야 다시 한번 더블 쿠션? 야 이렇게 공이 높은 갭 차이가 많이 3단. 키스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와. 와,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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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진짜 대박이다. 자, 다시 한번 3단 가겠죠? 근데 공속도 조절을 또 잘해야 돼요. 이렇게 3단을 간다면, if, 일제거 맞고 올라올 때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이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일로 빠르게 올 테니까. 요 타이밍. 여기서, 키스. 이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미 벌써 두껍게 쳐서 보내버렸어요. 와. 야,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오른쪽으로 뒤돌려치기를 부드럽게 가면 되겠죠. 부드럽게. 회전의 맥시멈 들어가면서,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많이 얇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맞았는데, 공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두께 거는 쇼츠 못 뽑냐고? 뽑을 수 있지. 왜 못 뽑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 회전. 회전 한번 볼까요? 야, 아까비 조금 당점을 옆 당점, 약간 윗 당점을 올려서 곡구를 약간 썼어야 되네. 자, 진공은 또 무난한 공이죠. 빨간 공 비껴치기를 치면 되고요. 가영 선수가 노란 공을 노린다면 노란 공이 맞는 거고요. 빨간 공 비껴치기를 본다면 비껴치기가 맞는 겁니다. 진공은 너무 무난한 공이기 때문에 회전을 다 주고 두께가 얇든 두껍든 거의 다 맞는 두께겠죠. 그럼 맞는 거예요. 예. 가영 선수 초이스가 맞는 거예요. 얍! 아씨, 좀 얇았어. 좀 빨랐네. 가영님에게 푹 빠졌냐고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맛민규님. 공에 빠졌지, 공에. 공에 빠졌지, 지금. 자, 다시 한번 옆돌입니다. 아까처럼 여기서 한번 미스했었죠? 똑같이 여기 맞았는데 또 공이 일로 갔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게, 회전이 쭉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전이 쭉 이번에 먹었어요. 자, 여기서 회전! 그렇지.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공이에요, 여러분. 두껍게 쳐서 짧게 맞았더라도 회전이 살아서 요렇게 와야 되는 공이에요. 아까 그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까 두께가 이렇게 있는 공은 좀 얇게 맞아가지고 동일한 여기 맞았는데 요렇게 왔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 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비껴치기는 좀 어렵고 안쪽으로 치는 거는 지금 좀 무모하고 거의 무회전성으로 거기를 본다는 얘기는 우리 두께비가 평행이동법을 약간 응용해서 지금 투뱅크를 약간 안쪽으로 쳐서 걸어주겠다는 이거잖아 지금, 그지? 한번 쇼츠 가면 가자. 쇼츠 한번 가자고! 가자고! 그렇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까웠어요. 잘 치긴 했지만. 자, 진공도 이제 조금 중저점자분들이면 다소 어려워하는 공이지만 실제로는 키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무회전에서 살짝만 공을 던져놔도 이렇게 라운드를 걸리면서 들어가는 공이고 키스는 투쿠션 키스는 안 납니다. 요 정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쉬운 공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타격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남 부드러울 때 조금 이게 라운드가 생기면 여기 짝짝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튕겼다 밀리는 게 좋아요. 약간 임팩을 살짝 써주는 게 좋다 이 얘기죠. 자, 원뱅크 걸어치기. 느낌팁 역회전. 두께는 두껍게. 일접고 보내버리고 내공은 늦게 나오는. 이렇게. 먼저 왔네. 먼저 왔어. 왜 서 있냐고? 저거는 이제 그게 아파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아파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디펜스도 좋고 공의 내용도 좋고 컨트롤도 좋고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두께가 2이닝에 6점인가 아니 3이닝에 6점인가 쳤어요. 그럼 지금 21이닝이니까 18점 18이닝 지날 동안 플러스 6점밖에 못 쳤다는 얘기잖아요. 6점. 그죠? 공이 얼마나 어려웠단 얘기야. 실수도 많이 했... 뭐야 이게 두께 이거는 조금 너무했다. 야, 공 그냥 쭉 밀려나가는 거 봐. 공이 밀리는 각인데 공이 쭉 밀려나갔어. 이거는 이게는 야, 오죽했으면 해커가 크크크크가 이만큼 나오나. 이 크크크크는 가끔 공중파 방송에서 전면 크크크크를 다 메우는 화면에 나오는 크크크크인데 진짜.
자, 옆돌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옆돌이 아니고요. 옆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 가는 것 같아요. 리버스나 되돌이야 이거는. 아, 리버스네. 아, 이거 리버스. 그러니까 이거 옆돌이 아니었어. 지금 딱 봤어. 옆돌 대회전이 안 나오는 각이야 지금은. 아, 아깝이. 자, 두께야. 어쩔 수 없다. 뭔가 퍼포먼스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자, 이걸 치면 돼. 좀 깊게 치는 거야. 회전은 원팁 정도 주고 원쿠션 맞고 다시 튕겼다가 다시 이렇게 치는 투쿠션, 쓰리쿠션. 다시 말하면은 원뱅크 걸어 바운딩. 원뱅크 걸어 바운딩. 대회전. 아, 이거 원칸이 웃을 만한 공이야. 이거 있는 공이에요, 여러분. 있는 공. 이거 제법 길 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공처럼 보이지만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 길공입니다. 살짝. 예. 공이 여기 거의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 여기 있는 공, 여기 있는 공, 약간 위에 있는 공, 여기 있는 공까지 회전 조절로 다 됩니다. 원뱅크가 걸린 다음에 여기 걸렸다가 다시 이렇게 바운딩이 걸리는. 자, 빵츄레이션이 나올지 말지 한번 보고 있죠. 빵츄레이션이 나올지 말지. 네, 뒤돌려치기가 일단 있긴 있어요. 뒤돌려치기가 당점 어디냐고요? 당연히 오른쪽이니까 지금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자, 키스 타이밍 어떻게 뺄지, 어떻게 뺄지. 아예 안 오게끔 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안 오게끔. 좋습니다. 자, 나머지 1점인데 가영 선수가 여기서 퍼포먼스를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여기 있어야 퍼포먼스가 되는데 딱 맞고 요렇게 휘어 들어가면서. 물론 지금은 요렇게 칠 것 같아요. 재회전으로. 아니네. 그냥 앞돌려치기를 치네요. 요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 끝났어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들것에 실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들것에 실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에, 참나.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런 경기는 어디 가서 볼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와, 야, 대박입니다 진짜. 자,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는 두까시.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는 두까시입니다. 안녕, 안녕. 야, 가영 선수 여유 보십시오. 와, 대박입니다 진짜. 아, 우리 들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로. 예, 당구 못 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덤비시면 안 돼요. 설레발 치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구독과 좋아요를. 잘 나와요, 잘 나와요. 한 번 더요? 좋아요를. 달라고요. 달라고요. 너무 웃어서. 아니, 나는 안 웃어. 올라가기로 했는데. 너무 웃어서. 너무 웃어서.